성도들의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입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신앙이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런 낙심과 포기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육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를 막는 그런 많은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하루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점심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말한 대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막는 그러한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북한이 변하고 통일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내 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는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관한 귀한 교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또한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의 말씀은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했는가? 그러면 받은 것이다. 찾았는가? 그러면 찾은 것이다. 문을 두드렸는가? 그러면 열린 것이다. 어떠한 제한이나 장벽이나 거리낌이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절정입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미 받은 줄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절정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기도로만 움직인다면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살기 힘든 곳이 될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이 세상이 움직인다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함에 주심으로써 일하시고
우리의 찾음에 찾게 하심으로써 일하시고 우리의 두드림에 열어주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단지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는 말씀 뒤에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는 말씀 뒤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우리의 기도를 설명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라는 잭 헤일즈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저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듣고 저는 참 이 해석을 좋아하고 참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같은 것.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 인간이 어떻게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단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함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햇빛과 단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햇빛과 단비를 적절히 주십시오. 이것은 구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햇빛과 단비를 간절히 구하놓고서는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갈지 않고 스스로 찾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 구했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농사가 잘 되기로 하나님 앞에 햇빛과 단비를 간절히 구했다면 그 구함은 찾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구하는 성도에 구하는 그 당사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구함 때문에 나타나는 찾음이 있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햇빛과 단비를 구했다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스스로 찾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두드리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반응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했다면 구하고 구하고 또 구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찾고 또 찾고 찾을 것입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찾게 되어 있고 또 찾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린 것으로 알고 구하고 또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찾고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리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잭 헤일즈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참 사랑합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는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기만 하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도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할 것이고 찾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두드리는 성도가 될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후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친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어요.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 세 덩이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대가 모두 다 잠들었을 그때에 친구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고,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여행 중에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이것이 실제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잠들었을 그때에 지금 내가 이거 뭘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만일 끈질기게 조르고 또 조르면 그 무례함이 친구의 우정도 깨트릴 수 있는 무례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귀찮아서라도 친구는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죠. 사실 이야기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 아무도 웃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실제 사람들은 좀 웃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유대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친구의 우정도 때로는 무례함으로 깨어집니다. 친구의 친밀함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어떤 부탁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도 상황이 허락지 않고 무례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치 않는 요구를 자꾸 하면 친구의 우정으로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끈질기게 졸라대면 귀찮아서는 줄 것이다.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주기 싫어하시지만, 귀찮아하시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졸라대면 귀찮아서 주실 것이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허물없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무례함 때문에 그 우정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요청에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친구는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기분 나쁘면 안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우리의 요구에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이기적인 요청이라 할지라도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요청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 친구의 연약한 한계 있는 우정과 한없으신 하나님의 우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때가 없다. 곧 요청하지 못할 때가 없다.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어떤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애니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죠. 기도는 애니콜입니다. 애니콜, 애니타임, 애니웨어, 어느 곳 어떤 때든지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도 제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제한이 없다.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또 예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무례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육신의 아버지의 비유이죠.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을 것이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때로 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쉽게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악한 부모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담대하게 구할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자, 친구의 친밀한 우정도 때려 깨어지지만 결코 깨어지지 않는 우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졸르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때로 우리 하나님이 인색해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 힘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에 속한 기도의 소원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도를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스 루이스라는 분의 영적 스승으로 여겼던 시스 루이스가 영적 스승으로 여겼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미미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도 제목 한 토막까지도 들어주고 용납하고 주의하는 신이 아니라면 믿음을 줄 수 없는 신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건 악신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무슨 말을 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필터링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등등적도 다 응답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이기심, 우리의 기도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욕망, 겉으로는 하나님을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고집이 세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끈질김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끈질김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 필요한 끈질김이에요.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그레암 골즈워즈라는 그런 워트라는 그런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린 그 모습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기도의 출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성경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고 찾게 되고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는 구하는 대로 그리고 찾는 대로 그리고 두드리는 대로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켜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근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설득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무감각함,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무감각을 깨뜨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 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이런 불신, 두려움, 의심,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구한 것은 얻게 되고 찾는 것은 찾게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매주 찾아가야 용돈을 주셨어요. 현금으로. 저는 은행으로 좀 붙여주시지 아니면 한번 갔을 때 좀 많이 주시지 꼭 그렇게 일주일마다 가야만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 좀 한 달치 모아서 한 몇 달치 모아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매주 안 주면 너가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은 작게 나눠주면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차이가 많습니까? 자식은 돈에만 관심 있고 부모님은 자녀의 얼굴에 관심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구함으로 왕창 우리는 얻게 되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 얼굴 안 봐요. 우리는 수십 년간 안 보고도 우린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얻음으로 왕창 큰 거 얻으면 이제 몇십 년 동안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자주 오도록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오래 머물도록 오자마자 주면 또 바로 가니까 한참 머물러 있을 때 마지막에 가기 직전에 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전략을 통해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서도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전략. 그 전략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구하였지만 바로 주시지 않고, 찾았지만 바로 찾지 않고, 두드렸지만 바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가 언제 구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신다는 이 위대한 기도응답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기도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육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축복, 영적 우정의 축복, 자녀됨을 누리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